안녕하세요. 커뮤니티비의 자동차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 제네시스 G80과 그랜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랜저 신형 차는 잘 나왔어. 차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비싸졌잖아. 거의 뭐 3,700만원? 네, 옵션 좀 몇 개 달면은 그냥 4,000만원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네시스 G80하고 비교해서 아이고 그 돈이면 G80 사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여러분들 G80이랑 그랜저하고 그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졸라 골 때리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비교를 하지? 완전히 태생 자체가 다른 자동차를 가지고 아무리 뭐 그랜저가 성공의 상징이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론 뭐 현대차의 그 플래그십 대형 세단의 이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타다 뭐 그랬기 때문에 G80이랑 감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 같은 차 다른 레벨 아니야? 아무리 뭐 제네시스 G80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게 무슨 럭셔리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러분들 차값이 2,000만원이나 더 비싼 거야. 그랜저보다. 아니 5,700만원짜리 차라고 차량 가격 그거 옵션 달면은 6,000만원부터 시작하는 차를 그랜저랑 비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력 성능 자체가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전륨 베이스 그랜저하고 후륜 베이스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 나는 물론 뭐 단순히 차량 가격만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비교 대상이 돼. 여러분들이 전륜, 후륜 타보시면 차 승차감이나 동력 성능, 주행 성능 자체가 완전히 달라.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그랜저가 뭐 나쁘다 뭐 전륜 베이스에서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 차량 자체는 원래 고급 세단이나 고급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은 차량 중량에서 오는 고급진 승차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버스 아니고서야 차량 설계 컴팩트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차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잘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고급 세단 치고 가벼운 차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면 그 차량 중량에서 오는 그 승차감 좋은 그 세단만의 그게 있거든. 후륜 구동 모델이거나 이러면은 또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운동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잖아. 힘의 방향 제동을 했을 때는 앞에 쏠리게 돼 있고 달릴 때는 힘의 방향이 뒤로 간단 말이야. 뒤에 있잖아 뒤에. 사람들이 그래서 선호를 하는 거야. 동력 성능 좋은 차량 운동성 좋은 차량을 타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서 후륜 자동차들 그 재미가 있거든. 차가 딱 붙어서 가고 아주 노면을 딱 잡고 간단 말이야. 차 자체가 거기다 또 잘 서요. 근데 이 전륜 베이스 차량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속주행 하다 보면 딱 한계점이 있단 말이야. 그걸 넘었으면 이 차량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로 많이 보완이 됐지만 후륜 구동 베이스의 차량만큼 막 이렇게 퀄리티 있는 그런 주행 성능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아우디나 이런 차종들 보면은 자기네들도 이제 후륜을 만들겠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잖아. 걔네들도 전륜 베이스인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꾸 꽈트로를 그 사륜 구동을 자꾸 집어넣으라고 그 이미지화 시키는 거라고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지. 전륜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80이나 그랜저하고는 비교를 해가 하면서 타는 그런 차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왜 제네시스가 여러분들 후륜 베이스의 차량을 별도로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출시를 했겠냐고. 이 전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고급차 시장으로 올라 그러면 후륜 구동 베이스의 차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차를 비교를 해? 갖다 놓고? 참 답답한 거지. 무조건 그렇다고 뭐 또 후륜 자동차가 무조건 뭐 승차감이 좋고 동력 성능이 다 좋은 건 아니지. 예. 이 자동차라는 거는 종합 부품 예술 작품 아니겠습니까? 같은 O3G를 만들고 뭘 어떤 뭐 운동성 좋은 자동차들을 만들어놔도 세대 세대마다 연식이 변할 때마다 차량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그런 이유거든. 미세하게 세팅되는 거에 따라서 이 차량의 이 운동 성능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뭐 이제 전기차 시대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런 게 아무 이제 무용지물이 된 거잖아. 물론 뭐 돈만 오면 G80 사는 거고 돈 없으면 그랜저 사는 거지만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차 탈라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돈을 많이 지불하면 좋은 차 탈 수 있겠지만 그랜저와 이런 거를 비교해서 그거 다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건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두 개 갖다 놓고 아니 차값이 2,000만 원 가까이 거의 1,700, 1,800만 원 1,800에서 한 2,000 정도 차이 나는 차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네시스가 나올 때부터 현대 기아차는 그냥 여러분들 서브 브랜드야. 여러분들 대중 보급용 자동차라고 그러잖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제한해서 만들 수밖에 없어. 한국 소비자들이 딱 좋아하는 코리안 에디션 느낌으로 딱 만들어주는 거라고. 디자인 적당하게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큰 차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현대가 그
공간을 되게 잘 빼는 거라고, 엄청 디자인을 엄청 잘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나 완전 진짜 요즘에 보면은 뭐 S클래스 뭐 부럽지 않아. 그랜저만 타도 여러분 풀옵션 타면 제네시스가 좀 더 빨리 데뷔를 했으면 좋았지.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었지. 예, 이 전기차 시대로 완전히 이제 급변하는 바람에, 예, 내연기관차 잘 만들었거든. 완성도도 좋아. 여러분들 제네시스 타보면 웬만한 수입차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옛날부터 고급차 시장은 원래 그랬어. 비싼 차 뭐 기아차도 그렇고 K9이나 뭐 이런 거 타보시면 괜찮아. 차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수입차나 뭐 이런 게 막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이 제네시스가 도입되면서 우리 국산차 시장이 굉장히 공급화 됐거든. 현대차가 갑자기 퀄리티가 좋아졌단 말이야. 운동 성능도 그렇고. 근데 그냥 전기차 시대로 급전환 하는 바람에 조금 내연기관 팔아먹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랜저 3,700만원짜리 시작가인 차를 살라고 하는 사람이 제네시스를 넘어간다? 차 한 대 값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소형차. 아니,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그런데 관심도 없겠지만, 하여튼간 이놈의 그 기자 판매 사원들서부터 차팔이, 놈들이 하여튼간 골 때리는 거야.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제 얘기가 뭐, 전적으로 맞다. 이건 아니지. 전륜과 후륜 베이스의 차량을 선택할 때는, 적어도 그 차량의 특성이나 동력계통에 대한 그런 특장점은 알고 사셔라, 이거야. 알고 사셔라. 어떻게 전륜하고 후륜하고 같은 태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팅 자체도 완전히 다른 차를 갖다 놓고 그걸 비교를 하냐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도에 하시는 일 다 잘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얼렁뚱땅 또 이제 한 해가 또 그냥 하는 것도 없이 지나갔네요. 그동안 좀 뭐 다른 일 때문에 갑자기 막 일이 많아져가지고 아가리만 털고 노가리만 깠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어하는 전기차들 또 섭외를 해가지고, 예, 틈틈이 또 실제 차량으로 이제 또 리뷰를 또 이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좀 했었는데 시간이 안 나. 여러분들 왜 그러면 막 차를 잠깐 빌려야 되고 뭐 시간 맞춰야 되고 제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 차 빌려오는 것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가 리뷰하려고 그러면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신경 쓰이는 게 많고 막 이러다 보면 바쁘면 힘들어. 그리고 신차들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지네들이 이제 출고 지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지 일단 뭐 리뷰할 것도 없고 사실. 그러니까 맨날 그냥 이런 노가리나 이제 까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을 또 타보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거침없이 한번 또 옛날에 열정을 가지고 했었을 때처럼 리뷰를 한번 또 자동차 리뷰를 본격적으로 또 내년부터는 또 날씨도 좀 풀리고 이러면 리뷰하도록 할게요. 새해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